자, 우리 지금 본문 여기에 Do you really need it?라는 그 부분 기억나시죠? 무슨 내용인지. 본문 지금 다 끝났나요? 사과? 지원은 모르고, 지원은 선생님이 잘못있는 분이시라고, 그죠? 그 용돈을 뭐 지나치게 쓰고네, 어떠네, 부족하네, 뭐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본문인 것 같은데, 뭐 우리 일단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봐야 될 거, 웜업 같은 경우 보면은, 바로 여기죠. Don't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말들. 자, 상대방에게 뭔가를 동의하다, 뭐 이런 걸할때 쓰는 것들이죠. 그 오른쪽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이자 또는 핵심 어구가 바로 이 should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되겠죠. 이거 우리 그 베이직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 풀때 많이 나왔던 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라는 후회를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뭐 아래 문장도 내가 조금 더뭐 주의했어야만 했는데라는 건 실제로 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씁니까? 여기 내용이 I should have been. 그렇죠. 이제 이거 우리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실수 많이 하느냐. 여기 부분을 PP를 적으셔야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봤더니 should하고 have까지는 잘 넣었는데 이 뒤에 PP를 안 넣어버리고 동사 원형을 써버리는 사람들을 내가 간혹 봤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니까 뒤에 NG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계속 그런 느낌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음내용상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있었죠? 추측? 추측을 나타내는 우리가 조동사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100%부터 그것 조금 더 추측의 확신이 부족할 때는 can. 그 다음에는 could, may, might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 몇번 얘기했었지만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추측을 나타낼 때 could는 전부 뭐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이. 이러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 추측은 아니지만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이 should까지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의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어서 우리가 과거형을 만든다는 내용 몇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자, 뭐, 그러면 이제 그 2번 같은 문제, 아래 거 같은 건 뭐야?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하신 거야. should, 뭘까요? 먹지 말아서 했으니까 I shouldn't have eaten 이렇게 써있죠. 맞나요? 자, 나는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이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는 거야. 이 말은 사실은 뭐야?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말과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I ate so much.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대한 일종의 후회를 나타낼 때는 반대로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should not have pp를 적어야지 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해야 후회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과 그 아래 거. 뭐뭐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란 말로 don't you think so? 요 부분. 여기 본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의할 때는 맞다. 뭐 I think so too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래 내용.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를 할수 있는 말은 Don't you think so? 하면 대답은 뭐 네 말이 맞아. You are right. 요거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고 나는 You can say that again. 요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 그대로 해본 거야. 너는 그거를 다시 말할 수 있어. 전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동의한 내용,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네 말이 맞아 동의하는 표현으로 이게 나오면 다 대부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직역이 굉장히 달라지죠. 직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너 그렇게 다시 말해도 좋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해도 그 말이 맞아 라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그 다음에 You are telling me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한테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맞는 말이야. 그만 너 말해. 내 말은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할때 쓰는 표현들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다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그 아래에 이건 뭐였습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아이. 그렇지. 이건 그냥 우리 책에 나온 기본이죠. I think so. 2를 적었겠죠. 설마 안 적었어요, 이거? 적었죠? 그렇죠. 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동의의미 굉장히 많죠. I agree. 동의한다. 누구누구에게 동의한다. 우리가 보통 뒤에 이렇게 with가 나오면 그 뒤에는 사람. 그죠? 이렇게. 반면에 to를 적는 경우는 사람보다는 의견을 뒤에다 적습니다. 이렇게. 의견. agree 다음에 with를 쓰면 그 뒤에는 그 어떤 사람의 동의한다는 표현을 쓸때 with와 to로 각각 적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agree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아래 나온 I can't agree more enough. 지금 이세 개, 선생님 노란색으로 칠한 세 개는 언뜻 들으면은 해석이 잘안 돼요. 나는 너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 그 말은 왠지 느낌이 뭐야? 동의 안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죠? 하지만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너한테 120%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할수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거. 아까 말했던 못과 you can say that again과 you are telling me나 이세 가지는 조금 직역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Don't you think so?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뭐 I don't think 뭐뭐뭐 쓰시거나 I don't 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로 disagree.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I think so too와 반대말이니까 I don't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왔나요? Think, so라 나왔나? 그렇게 나왔죠? 이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쓰면 되죠. 이렇게 사용해서 문장을 쓸수 있다라는 거. 자, 뭐 그것들 우리가 꼭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할 거 있나요? 나 선생님 이거 방송 들으면서 잘 이해 안 됐습니다라는 거. 지금 요 색깔펜으로 선생님이 칠한 부분은 조금 잘 표시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뭐 뒤에 나와 있는 이뭐 우리가 간접 의문 만드는 건 다른 건 없죠. 다른 건뭐 없는데 우리가 저번부터 조심했었던 게안 나왔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책에서 내가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 혹시 간접 의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문법대에서 다루는 간접 의문 전부 의문사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만 있지는 않거든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럴 때 그거를 연결하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적 없습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문장입니다, 바로. I don't know란 문장과 Does she like comics? 그는 만화책 좋아한답니까? 라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진하네, 색깔이. 이두 번째 문장은 보다시피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문이긴 맞죠. 의문문은 맞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두 문장을 연결하는 자리에 그 의문사를 쓰면 되죠. who나 where이나 when. 하지만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그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의문사가 그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없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무엇을 써? if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hether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때 if나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을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어순은 우리 간접 의문 만드는 형태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들어가느냐.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접속사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뭐 where이나 뭐 when과 같은 뭐 who와 같은 이런 의문사를 넣어주느냐? 이거 차이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똑같이 주어, 동사, 뭐처럼, 형사문 만드는 것처럼, 과거형일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붙여주시거나, 또는 과거 형태 바꿔야 되는 거, 3인칭 단수가 쓰일 땐 이렇게 s를 넣어서 반드시 일반 형사문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해 됩니까? 그 방송에서 이거 설명했나요? 아하. 바보 짓을 하고 있었군요. 선생님 너무 오래전에 만든 거라 그랬나 봐요. 자, 그 다음 뒤에 부분 다른 건다 똑같은데 우리 여기 나왔죠? 생각을 나타내는 think나 guess나 suppose, imagine, believe 같은 이 다섯 개의 동사가
앞에 문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우리가 원래는 이 how라는 의문사를 바로 뒤에 넣어야 되는데 두 문장 연결할 때 얘를 반드시 앞으로 보내는 거. 왕 중요하죠. 이렇게 앞으로 꼭 보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죠.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 아마 방송 때 했던 거 그냥 리뷰하는 거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따로 더 하진 않겠고 뭐 리슨 스피커는 여러분 이제 그 내용 다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죠? 뭐 여기에 파트에서 이해 안된 부분 있어요? 없습니까? 어차피 그건 핑크 우리가 해보면 바로 아니까 그죠? 뭐 거기에 뭐 잠깐만요 14번 같은 경우 아유 말도 안 돼 라는 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no way 라는 거 요거 말도 안 돼 no way 실제 많이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no way 그 말은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이러한 표현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우리가 no, no 이렇게 쓰죠 강하게 yep 반대 no 똑같은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결코 never 이런 것들 써서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때 사용하는 거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알죠? Why don't you는 상대방이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런데 그것과 같은 뜻으로 아래 나와 있는 how나 what about을 쓰는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Why don't you는 우리가 보다시피 그냥 진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원형을 쓰죠. 그죠? 반면에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뜻은 똑같지만 이 뒤에 들어간 이 about라는 게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사 못 씁니다. 그래서 뭐 형태? 동명사 형태로 반드시 바꿔주는 거. 언뜻 보면은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why don't you 다음에 ask 쓰니까 how about 이 ask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 이유는 방금 말한 전치사가 뒤에 들어가느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 형태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은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의 일부를 저축해야만 했는데 왜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I should have 플러스 PP니까 뭐가 들어간다? Saved 과거분사 이게 PP예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를 그럼 뭘까? Some of 이때는 it가 되죠. 왜 it일까? 이때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돈이죠. 용돈. 책에 나와 있는 거 allowance라는 돈은 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it라는 단수형 대명사로 썼습니다. 그것 중에 일부를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왜안 했을까라고 이런 부분들 쓰는 거. 이 문장은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문장은 자,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리슨 스피크 2는요? 뭐 다른 게 있었나요? 뭐 다른 것보다 우리의 학교 유니폼은 참 지루해라고 보링을 쓰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어에서 문법 넣을 때이 자리에는 둘중 하나죠. 보링이냐 아니면 보드냐 둘중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 문장의 주어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스쿨 유니폼이죠. 얘가 뭔가를 주는 역할이면 ing. 반면에 그게 아니고 당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는 PP야, PP. 자, 근데 여기서는 학교 유니폼이라는 게 직함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에게 직함을 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or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아시죠? 자, 뭐 다음에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용상. 이 17번에 뭘 쓰면 될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란 말에 What do you think라는 이 문장을 굳이 다른 걸로 바꾸면 뭐가 돼? 이것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죠? 뭐가 들어갑니까? 책에 뭐를 씁니까? 거기 위에가 야, 새 노래들이야. 정말 멋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란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Don't you? Think so?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야? What do you think랑 don't you think는 어떤 의미든 같은 형태죠. 너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은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상대방이 강요하는 그런 의미랑 같은 의미. 그랬더니 야, 그것도 좋더라. 뭐 great.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talented란 단어도 재능이 주어인 그가 재능이 부여진 겁니까? 남에게 주는 겁니까? 부여 받는 거죠. 재능이 받아. 왜? 신이나 부모님한테 주고 받는 거지. 본인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ed 형태가 쓰여 있다는 거. talented 하면은 재능을 부여받음이란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여기는 뭐라고? 재능이, 우리가 보통 재능이 있는이에요. 재능이 있는이긴 한데 이 말은 뭐냐면 재능을 받은이란 뜻이에요. 받은. 그렇기 때문에 ed가 아니고 사실 pp죠. pp. 여기 쓰인다는 거 잠깐 적어두시고. 승재 괜찮아요? 잠 오면 물한잔 마시고 올래요? 괜찮아요? 남자 같은데 그래서 남자 선생님 빠는데 때려줄까? 뭐 이랬을 텐데 그랬다가 선생님 바로 삐뽀 삐뽀 와서 막 실려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뭐 여기도 뭐 그닥 뭐가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다 이거 내용 덮고 그 적어놓으셨죠?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뭐 여러분이 끄덕거려서 말 텐데 이 방송만 내가 나불거린 거를 너 들으라 했으니까 내가 약간 불안한 거야. 뭐 실제 이거를 잘 듣고 왔는지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여러분 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표정이 무표정해서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게 알고 있는 건지 그. 자, 뭐, 딱히 이제 어려운 건 없던 것 같은데, 뭐, 여기는 뭐, 내용상 크게 어려운 거 있다고 확인해 볼게요, 저걸로. 우리 리슨 스피커, 그, 핑크 넣기로. 다음에 이제 뭐, 본문 좀 가볼게요, 본문. 자, 본문. 조금 이제 선생님 신경이 좀 쓰이는 거는 이렇게 투부 정사의 용법, 문법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것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당신은 너는 원했다. 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 본만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명사죠. 그렇게 쓰인다는 거. 너의 뭐 30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allowance라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퍼키머니라고 쓴다는 거 당연하죠. 자, 뭐 그렇지 않니라는 말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1번이 이 right 이거 실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과 같은 의미는 뭐냐면 앞에가 일반 동사죠. 주어 동사.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그렇지 않니란 말로 항상 맨 뒤에는 뭘 넣어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넣으니까 you가 들어가겠죠. 단지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그래서 부정문인데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야?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 didn't, you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요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3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는 can you raise my allowance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여러 그 본문에 이거 실제 그 중요 어구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raise라는 단어만 좀 조심하겠습니다. 뭐, can you, 뭐, rais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raise 뜻이 뭡니까? 우리가. raise는 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raise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뭔가를 올리다. 여기서는 말하죠. 나의 그 용돈을 올려줄 수 있냐라는. 그런데 두 번째 레이스는요, 뭔가를 기르다 했습니다. 기르다. 그리고 또한 레이스는요, 모금하다는 뜻도 있어요. 모금하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뭔가를 인상이라는 의미로 쓰는 올려주다는 의미로 쓰겠죠? 레이스가. 아마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 그 단어, 문제집 보면 문제집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33번 뭐가 들어가? 다 떨어졌다. run out of를 쓰죠. run out of 33번. 그죠? 요거는 여러분 뭐 본문에서 보시면 잘 알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요거 요거는 이제 아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give라는 단어는요 그죠? 저기 어디가 들어있냐? 기브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항상 뒤에는 우리가 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명사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걸 앞에 오는 걸 뭐라 불러?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거를 직접 목적어라 불러요. 간접 목적어는 항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항상 그 주다라는 행동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물이 와요. 이렇게. 이거 몇 형식? 3형식은 안 되죠. 4형식. 이게 4형식인데 이거를 3형식으로 이게 바꾼 게 아래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를 앞으로 보내고 간접 목적으로 앞으로 보냈죠. 이렇게. 아, 직접 목적으로 앞으로. 그런 다음에 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간접 목적으로 뒤로 보냈는데 이 자리에 뭘 써요? 반드시 전치사를 써요.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러면 영어에서 이 전치사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전치사 구라 그러죠. 전치사 구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일 때 구라 그래요. 전치사군 다른 말로 부사 구라고 불러요. 부사는 문장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전체 뭐뭐뭐로만 이루어져 있어. 주어, 동사, 그리고 하나의 목적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 그럼 몇 형식이 돼? 이게 바로 3형식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전치사를 넣는 거. 바꿨었을 때. 요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이첫 번째 박스 안에서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전혀? 아,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보세요.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자, 16살, 맨 마지막에 보면 16살 소년에게, 또는 16살짜리 애한테, 자, 뭐야, 어디야, 아, 이거요. 문장에. 4만원이라는 주어는, 이것은, 근데, 한 달에, 누구를 위해서? 16살에게는, 자, 밑에 뭐가 들어가면, 16 years old입니까? 16 year old입니까? year old에요? 잠깐 본문 체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에서 이것도 지금 좀 어려워요. 16 year old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문장은 이거야. 16 year old 뒤에 하나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어요? 소년이거나, 얘가 지금 남자아이예요? 내가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주인공이. 종민, 그죠? 자, 16살 먹은 소년에게는 이라는 이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 보이라는 게 생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6살짜리 애라는 이 부분이 빠지기만 하고 얘만 쓴 거야, 지금. 그런데 왜 years가 아니고 year를 썼을까? 내가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했긴 했을 텐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16살 먹은 소년이라는 이 명사를 뭐 하는 경우입니까? 얘가 수식해 주죠. 수식이란 말은 이 앞에 쓰이는 이 16 year old라는 게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는 복수형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year의 s를 절대 쓰지 않아요. 만약에 그는 16살입니다 할 때는 he is 16 years old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 보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쓰이는 이 16 year는 사실 여기가 old boy가 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 쓰이는 부분만 달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 year old라고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enough 내가 설명했나요? 자, extra인데 여기서는, 좋아요. extra 가리키는 게 뭘까요? extra는 뜻이 뭐야? 여분의. 그죠? 그럼 이 X라는 T는 those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것들과 같은 여분의 것으로는 충분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 도우스나 이 엑스트라 가리키는 게 뭐냐고 물어볼 거야. 가리키는 건. 그럼 뭔가 보시면 뭘까요? 앞에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게 가리키는 게 바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간식과 다른 작은 것들이 바로 이 도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왜 굵직굵직한 거, 옷이랑 책이야 이런 것도 엄마가 사주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러면 영화는 어때요? 영화 티켓은? 엑스트라에 들어가겠죠? 팝콘은요? 엑스트라 들어가. 근데 지금 문제는 적다 올려주라는 거지. 그거 사기에는. 한 달에 4만 원이면 맞나요? 적나요? 근데 내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데 이 체크업 부분을 학교들마다 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체크업 부분. 이런 거. 무슨 얼마를 했느냐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파트에서 볼거난 여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하는 거 있나요? 따로 뭐 없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문법적으로 난 여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런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you should 뭐 do chore 너는요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as at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원모로서로 쓰입니다. 이거랑 같은 또는 다른 S를 뭐 문장 여러 개를 주고 그냥 골라라.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는 문법이니까 우리 하고 갑시다. 여기에 쓰이는 이거는 if가 들어간가요? 50번에? 맞나요? Will you raise My allowance, 나의 용돈을 올려주실 건가요? 만약 내가 더 많은 신분을 한다면이란 말이니까 아마 이 50번 if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뒤에는 동사가 뭡니까? 둡니다. 왜요? 앞에 문장에 물론 내가 아직 안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용돈 올려주실 겁니까?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직 일을 안 했어. 이것도 미래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현재 썼을까? 미래가 돼야 되는데 왜 현재 썼을까? 그렇지. 이 앞에 있는 이 if가 우리가 그랬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는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것들이 뭐뭐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if나 만약 못 맞지 않는다면은 unless라는 단어가 있죠. 나 송정아 시간을 못말 때라는 거, when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는 미래 시제 쓸 수가 없다 그랬죠. 무조건 현재형을 쓴다 그랬어요. 문법이라 그 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괜찮아요? 왜 나는 컨디션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저번에도 그말한것 같은데 주변에 하도 많이 남발해서 내가 자뭐 이런 것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무엇을 그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너에게 동선을 주지 않을 거야란 말로 이때는 뭐가 들어갔죠? For 그것들을 한단 말로 doing them 여기 나왔을 겁니다. 맞죠? 보다시피 이유는 왜? For라는 전치사. 우리 how about에 about도 전치사. 전치사 된 뒤에 뭐가 들어가? 동명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를 하는 것에 대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허드렛 일이죠? chores가 되겠죠? 요런 거. 기억나시죠?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그 뒤에 부분은 뭐 그냥 뭐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따로 하지 않겠고. 뭐 딱히 있진 않네요? 뭐. 요거, 여기, I gave you, 뭐, 30,000 won. 나는 지난번에, 나는 너에게 3만원을 줬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줬다는 말로, 역시 여기도 for jeans last week, right? 다른 것보다 요거죠. 그렇지 않니란 부분, 우리 배웠던 거 뭐, 바꿔 쓰는 거. 부가 의문문으로. 그러면 뒤에는, 뭘까? 맨 마지막에 뭘로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I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I가 되죠. 단, 동사 여기 뭐가 쓰였습니까? gave라는 동사에 뭐가 돼야 돼? 반대의 내용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때는 뭔가 부정문이죠.
부정문의 과거니까 뭘 씁니까? didn't I. 자, 요거 다 기억나시죠? 요런 거. 그 다음에 그냥 핑칸 넣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69번? 이거 먹는데. I couldn't find any jeans. 나는 어떠한 청바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선행사죠. 선행사. 그리고 왜냐면은 왜 선행사라 그러냐. 그 뒤에가 I라는 주어, liked라는 동사가 또 들어갔어요. 문장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문장 연결해준 사이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뒤에 문장이 보니까 어때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할까? 그렇지. 뭘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뒤에 쓸 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 그렇지. 바로 생략되는 부분이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는 먼저 which.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시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위치나 대시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아니, 이건 됐고. 그 아래 70번도 똑같은 것 같네? 그죠? 여기에 some other things가 선행사. 그죠? 그 아래 또 보다시피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other things니까 사람은 아니네. which나 that. 이때는 생략할 수 있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nother란 단어 설명했나요? another. 우리가 그 기본적인 룰로 other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other란 뜻이 뭐야? other가 또 다른이란 뜻이죠. 또 다른 하나일 때, 하나일 때는 이 other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나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뭘 씁니까? 언을 붙여서 그게 나온 게 another예요. 알겠어요? 그럼 반면에 또 다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는 other에다가 뭘 붙여야겠지? s를 붙이겠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여러 개.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왜또 다른 하나의 모자이기 때문에 하나죠? 그래서 another를 쓰는 거예요. other를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이건 적어두세요. 내가 자, 뭐 그런 거랑. 지금 주로 여기 또 현, 그, 저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 관계대명사가.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73번 같은 경우. 사람들은 종종 buy things, 어떠한 것들을 산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이 주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않는 것들이 지금 여기가 빠져있죠. 이 목적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를 쓰면 되겠죠. 이건 생략할 수 있죠. 요건 다 하겠고. 딱히 있지 않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